그녀의 목소리가 들린다. 두렵다. 그녀가 두렵다. 왔다요. 왔다요. 결혼식 갔다 왔지. 또 결혼식 전용 의상. 결혼식 갔다 왔어요. 오늘은 웨딩아보야. 와. 너를 위해서 내가 또 남편들을 준비했어. 남편들? 어. 그건 비밀이야. 아직 누군지 비밀인데. 또 그 축구 선수들 아니야? 아니야. 아 진짜? 어린 남편들. 사실 나는 남자들을 등장시킬 거야. 항상 그랬듯 또 남자가 이렇게 남자 떼샷 좋아하니까. 안 최고 몇 명이야? 아이돌이야. 몇 명인지 그래. 얘기해 봐. 떼내 보면 아이돌이지 뭐. 몇 명인지 얘기해 봐. 여섯 명? 신화인가? 아, 왜 이래? 올드해. 올드해. 올드하다고? 아, 나 올드하지 않은 사람들이야. 전화해봐봐. 전화 한번 해볼게요. 스피커. 팀장님, 저 서수경인데요. 우리 애들이요. 혹시 웨딩 화보 여자랑 같이 해서 찍을 수 있어요? 아, 일주일. 있는데, 네. 일단 스케줄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활동 중이라서. 되는 날짜에 무조건 맞출게요. 저녁이라도. 여자가 또 한 명 나와요. 여자는. 어, 소녀시대 서연이 될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애들한테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되는 거야? 그러면? 된대. 바로? 대박. 멋있겠다. 지금 씬이 결혼식을 끝내고 뭔가 우리만의 파티를 즐긴다는 약간 뮤지컬 느낌도 살짝 나면서 안녕하세요. 신랑 왔어? 어머, 할렐루야다. 어머, 세상에. 안녕하세요. 신랑 왔어? 오늘 웨딩 화보를 특별히 여섯 명의 신랑을 섭외했어요. 아 진짜? 1초 다 보제. 1초 다 보제 다. 오늘 열심히 잘할 수 있지? 어떻게 설레기 시작했어. 아 근데 많이 표정이 굳어계시네. 그럴 거예요 자꾸. 표정 관리. 네 아, 사실 저희 파트너가 수영 시장님이 서현 선배님이라 하셨고요. 아 진짜로? 아니 꼬실려면 어쩔 수 없었어. 야 그러니까 표정이 좋은 모양이지. 아 진짜. 그래서 다들 실망했구만 그래서. 조금. 어? 어 완전 달라. 마음에 너무 많이. 감사합니다. 멋있게 걸어올게요. 멋있게. 아, 빨리 끊어주세요. 좀 죽일 거야. 다 죽일 거야. 빨리. 미쳤어, 나. 멋있게 걸어오자. 제 정신들이 아니야. 자, 시작. 하나. 아, 죽으실래요? 내 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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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에
좀 따로 논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아이돌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신부로 안 보여줬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정말로 모니터에서 볼 때랑은 또 다른 분위기가 많으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표정이나 여러 가지 감성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사실 많이 놀라기도 했고 많이 배우기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다음에도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